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그죠? 어떤 그 종류마다 이렇게 쉽게 찾아줄 수 있고, 이폰 속의 구조도 여기를 보게 되면 너무 쉽게 알아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이렇게 이제 하나로 통합 관리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쓰시는데 원활하다.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얘는 문서들을 최근에 뭐 이렇게 많이 연 것들이 빈번하게 있을 거면 여기 보면 최근이라고 있어요. 최근을 누르면 최근에 내가 열었던 여러 가지 파일들이 바로 떠요. 그럼 우리는 보통 보면 많이 자주 핫업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바로 이 문서를 접근이 가능하니까 마치 즐겨찾기 같은 거죠. 그렇게 이제 뭐 쉽게. 강사님은 PC 안 쓴다는 얘기죠, 지금. 아, PC도 쓰죠. 안 써야 되는 거지, 지금 얘기하라고. 강의가. 그게 맞는 거 아니야, 이게. 아니죠. 병행해서 쓰죠. 병행해서 하는데. 강의 주제가 이러니까. 왜 자꾸 태클을 하지 마세요. 아니, 그러니까. PC는 당연히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. 그게 아니고. 모바일로 하시는 건 이거는 아니고요. 그렇죠. 이거 다시 나와봐. 내가 지웠어요. 작업할 때는 커플 쓰는 거고. 그렇죠. 그렇죠. PC로 꼭 해야 될 건 있어요. 던져버리려고. 아니, 근데 아직까지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PC는 못 따라가요.